가까운 게 있어서 거기서 살고 저희 셋이서 이제 옥탑을 아니 돈 주고 사서 살았죠. 근데 화사의 의견은 물어보고 같이 한 거 아니에요? 제가 먼저 물어. 아 그런 거야? 혼자 살아서 너무 좋아한다고 혼자 갑자기 들어오는 거 아니 그때 제가 고시원에서 살았었는데 진짜 마음에 병이 생기더라고요. 그치. 그냥 딱 누울 공간밖에 그렇지. 없었는데 진짜 좁지. 진짜 우울증 생기고 막 이러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간 게 네. 이제 옥탑방. 네, 그래서 언니들한테 물어봤는데 언니들도 다시 고시원으로 가고 싶어. 이제 언니들도 흔쾌히 이제 수락을 해줘서 셋이서 이제 모이니까 오히려 돈에 금전적인 것도 이제 좀 줄잖아요. 이제 N분의 1로. 네, 언니들이랑 같이 이제 살았죠. 너무 고맙죠. 누가 제일 깨끗해요? 둘이 아 다 깨끗해요. 다 깨끗. 근데 별현이랑 용서 언니 같은 경우는 되게 철두철미하다고 해야 되나? 어. 완전 깔끔하고 보이면 바로바로 치우고. 네, 좀 저는 피곤한데. 저희 둘 중에서도 언니가 이제 최고예요. 그냥 최고. 뭐 집에서도 가만히 있지도 않고 계속 뭔가를 해요. 아니 언니도 최고야. 아, 맨날 그 돌돌이. 아 돌돌이로 찍찍이. 돌돌이를 가만히 못 있어요. 그냥 TV 보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. 그럼 그때 같이 살면서도. 이것저것 뭐 맛있는 것도 많이 해먹고 서로서로 막 그랬겠구나. 에이, 완전 많이. 야식은 필수로도 먹었고. 그때 뭐, 한창 또 짬바구리가 엄청 유행해가지고. 맞아요. 저도 많이 놀러 갔거든요. 갈 때마다 짬바구리 해주고. 맞아. 그리고 화사양이 퓨전 음식을 또 만들어줘가지고 빵에다가 안에 이제 뭐 샐러드 같은 거였나? 뭐 아, 참치랑. 양파랑. 만들어줘서 먹고 뭐 볶음밥도 만들어주거든요. 근데 또 특제 소스가 또 있어가지고 그 화사양만의 그게 있어서 그거 해서 밥 먹고 진짜 맛있었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그 연습생 옥탑 살 때 정말 많이 먹었었어요. 정말 너무 많이 먹었어서 맨날 그때 진짜 불러서 연습실 가고 막 나도 진짜 너무 막 같이 있으면 원래 살쪄. 살이 많이 쪘었어요. 많이 쪘어. 그래서, 아, 그래서 같이 그거 생각했는데 몸무게를 이렇게 다 같이 잴 때 한 명씩 도와줬어요. 이게 이렇게 지탱을 살짝 살짝 잡아주고. 뭔 의미가 있어요? 아니 줄어요. 엄청 줄어요. 아 그러니까 주는데 줄여서 뭐 하냐고. 회사에서 이제. 회사에서. 네, 회사에서. 아 근데 회사에서는 이제 저희 건강을 위해서 관리를 해주신 건데 이제 저희는 얼마나 먹었으면 건강 관리를 위해서. 네, 좀 건강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많이 먹었어서 그 당시에. 눈만 뜨면 먹었어요. 그러니까 옥탑방에 살 땐 다들 둥글둥글하고. 진짜 그때 굉장했죠. 근데 이제는 다들 이제 TV에 나오는 자기 모습을 직접 보니 그러니까 아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들 막 뭐 살도 빼고 다이어트 운동도 하고.